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우리 아까 솔직히 계속 우울하고요. 아 그쵸. 유쾌하지만은 않네. 아, 이게 사실 리그 우승 레이스에 있어서 자리 우승이 가는 건 맨시티이기 때문에 리버풀은 일단 다 이기고 맨시티가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안필드에서 손흥민한테 먹혔으니까 이게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사실 슬플 수밖에 없지만 저는 아 진짜 손흥민 대단한 선수구나. 그나마 이제 위안 삼을 거는 그 맨시티 뉴캐슬을 보니까 맨시티가 남은 일정은 제 예상대로 그치 무승부도 안 할 것 같아. 아 심지어 다 이길 것 같아. 스털링 골 넣고 그릴리시 막 어시스트 기록하고 참 신기해 그러고 보면. 그래서 이거 리버풀이 이겼어도 어차피 맨시티가 전승을 하면 맨시티가 우승이기 때문에 그냥 역시 확률적으로 리그 우승을 해서 맨시티가 유리했다. 그쵸? 그냥 위안을 삼는 게 우리 콥들 입장에서 맞는 것 같아. 원래 맨시티가 1위였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참 이 손흥민의 20골 달성 여부는 다시 기록을 체크해봐도 와. 이런 선수를 우리가 라이브로 본다니라는 생각이 역시 듭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중계할 때 한창 그때가 이제 나이로 치면 한 27, 8 이때쯤이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니. 갈수록 잘해. 갈수록 잘해요. 92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31살입니다. 31살 발빠른 윙어가 가장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20골을 리그에서 기록할 거라고 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손흥민이 강팀에게 꽤 강해요. 아, 그게 더 매력적이에요 사실. 올 시즌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 이것도 좀 위안이 되는 게 맨시티한테도 손흥민은 골은 없고 아 맞네. 심지어 토트넘은 맨시티에 2패를 안겼어요. 그러네. 우리한테는 2무를 안겼잖아요. 근데 저기한테는 2패를 안겼다고요. 맞아. 토트넘한테 어떻게 보면 리버풀 입장에서 좀 도와준 격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좀 돼버렸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맨시티와 이 리버풀을 잡아내곤 혹은 뭐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공이 매우 컸어요. 맞습니다. 그 네. 개막전 맨시티하고 1라운드 때 있었던 역습 때 골도 그렇고 또 리버풀 상대로도 예, 지금 올 시즌 두 경기 모두 이제 골을 넣네요. 활약을 그렇죠. 보여줬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 리버풀 상대 기록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근데 놀랍게도 통산 기록으로 봐도 손흥민이 두 팀에게 매우 강합니다. 일단 맨시티 15경기 7골과 3개도. 근데 진짜 이거 대단하다. 네, 어떤 2경기 대형 2경기 다 한 골이네 거의. 옛날 뭐 2000년대나 1990년대 맨시티가 아니고서 과연 지금의 맨시티를 상대로 이 정도의 상대 기록을 내는 선수가 얼마나 있을까 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손흥민은 특이점 챔피언스 리그 3골이 있는데 모두 2018-19 시즌 8강 2경기에서 나왔죠. 진짜 미친 경기였죠. 네, 미친 에이. 경기. 그 원정, 아, 홈에서의 그 터닝슛이나, 아, 각도 없는 상황에서의 슛이나. 그 라인 타는 거랑. 네, 야. 라인 타고 슛이었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 원정에서의 두 골들. 라포르테 실수까지 놓치지 않고 때려 넣었던 손흥민의 킥이 역시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 특이점은 올 시즌 맨시티전 두 경기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개막 라운드 한 골.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에티하드 스타디움 원정에서 두 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케인과 쿨루셉스키가 또 이때 좋게 또 시너지를 냈죠. 그래서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2전 전승을 거둘 수 있었고요. 세 번째 특이점은 지금 네 시즌 연속으로 맨시티전에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1819는 챔스, 1920, 2021, 212는 모두 역습에서, 아, 리그에서 이제 네. 골을 넣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이 역습에 강하고 또 손흥민이 그 역습에 있어서 키를 주고 있는 확실한 해결을 주고 있는 선수니까 맨시티하고는 상성이 매우 잘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우리가 뭐 강팀에게 강한 손흥민이라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 넣었죠. 리그 지금 1위 진짜 압도적으로 질주하는 거잖아. 뭐 리버풀이 바로 뒤에서 따라오긴 하지만 그런 팀을 상대로 리그 맞대결 두 경기에서 토트넘이 더블을 달성하고 공격 포인트 3개를 달성했다는 건 아 이거는 뭐 토트넘이 맨시티한테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손흥민이 잘하고 손흥민이 맨시티한테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빈형 말씀처럼 확실히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강한 거 맞는데 만약 손흥민이 없었다면 아유,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이렇게 했어. 강할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리버풀 상대 기록은 13경기 4골입니다. 생각보다 골이 적네요. 네, 근데 요즘에 많이 모여있어요. 13경기 4골인데 최근 4경기 3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가 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실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비수의 꽃이죠. 그치. 아, 손흥민 이제 무섭다. 그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지난 시즌 안필드 원정에서 한 골을 넣었고요. 올 시즌도 안필드 계속 골을 넣었기 때문에 안필드에서 앞에서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대단한 기록일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맨시티 상대로
15경기 7골 얘기하면서 이런 기록할 수 있는 선수 없다. 맨시티 상대전적으로. 근데 저 안필드 원정 연속골 이것도 거의 없을걸요? 진짜 힘들 거예요, 이것도. 안필드에서 얼마나 강해, 리버풀이. 네. 안필드에서 예전에 연속골은 모르겠는데 좀 강했던 선수들이 의외로 막 그 벤테케. 아, 그래? 네. 왜냐면 리버풀에 암흑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 예. 중하위권이나 중위권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뭐 번니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선수들이 좀 그. 맞아. 빌라 벤테케 말이야. 맞아, 맞아. 그때 안필드에서 강한 선수가 있었어요. 의적풀 시절에? 맞아. 맞아. 야, 리버풀 그랬다. 네. 그랬는데. 뭐 아무튼 손흥민의 경우는 또 이제 위상이 훨씬 올라간 경쟁력이 있는. 또 안필드에서 클럽이 얼마나 패배하지 않고 그 견고한 어떤 전력을 다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연속골을 넣는다는 아니 챔피언스리그 결승 가는 팀이야. 그러니까 그거 좀 대단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올 시즌 두 경기 모두 득점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버풀에게 이 무를 거두게 됐는데 손흥민의 활약이 결정적이었고요. 특이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두 시즌 연속 득점이에요. 나머지 하나의 골이 그 2017-18 시즌 때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그때 토트넘이 왼발로 때려놓은 거죠. 맞아요. 네. 그 로브렌의 실수 때문에 볼이 넘어가면서 맞아요. 그대로 이제 들어갔던 골인데 토트넘이 그때 홈경기장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웸블리를 썼었을 때여서 웸블리에서 손흥민의 그 카메라 흔들릴 때 골 넣고 딱 세레머니하는 그 멋이 많이 기억남는 그런 골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리버풀 상대로 최근에 이렇게 골이 좀 분포되어 있는 걸 봤는데 네. 또 하나 손흥민이 리버풀에게 강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상대 감독이 미르겐 클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분데스 이야기부터 하더라고요. 도르트문트 시절 때부터 이제 클럽한테 이제 골을 워낙에 손흥민 선수가 많이 넣었으니까. 맞아요. 리버풀 상대 13경기 4골이었죠.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클럽의 도르트문트 상대로 6경기 5골이에요. 와, 이거 진짜 네. 총 19경기 9골. 그러니까 클롭도 그 고개 절레절레 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또 쟤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알죠. 그 리버풀이랑 경기하고 나면 클롭 되게 손흥민한테 맞아. 가서 엄청 반가워하면서 경기 끝나고 사실 소니가 잘해서 좀 막 가슴 아플 텐데도 약간 그런 거 보면 클롭이 야, 저거 진짜 잘한다. 네. 내가 데려오고 썼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네. 아마 자기가 보기에도 이제 군대스 때부터 좋은 선수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해가지고 얘기 이렇게 주고받고. 맞아요. 손흥민도 되게 잘 반기더라고요. 좀 친해 보이고. 아마 경기 끝나고 더블라이너가 손흥민에게 제일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손흥민아, 고맙다. 그치. 드디어 친하니까. 네. 그런 어떤 참 인싸 손흥민의 이런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클롭 상대로 또 리버풀 상대로 맨시티 상대로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 상당히 그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올 시즌 활약이 매우 크죠. 그래서 FIFA 22 e스포츠에서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22 프리미어리그 토치의 팀 오브 더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됐어요. 뭐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그 베스트도 흔들어서 손흥민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니 리그 득점 2위야. 네. 그런 거 보면 이 프리미어리그 토치에 뽑힌 것도 예상됐던 일이에요. 아,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EA 스포츠 토치의 특이점은 첼시가 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아예 빠졌어요. 아, 첼시 선수들은 다 빠졌어요. 네, 아예 빠졌어요. 그래서 미디거가 왜 없냐? 첼시의 제재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토치기 때문에 당연히 곧 있을 FIFA 온라인 4에도 그쵸? 아마 나중에 카드가 또 예. 조금 늦게지만 발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골키퍼 알리송, 수비의 반다이크, 디아스, 칸셀루, 아놀드, 예. 그리고 미드필더 로드리, 라이스, 더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공격진 살라, 호날두, 마네, 손흥민, 조타. 뭐 저는 뭐 얼추 뽑힐 선수 뽑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솔직히 저 부패는 살짝 부패도?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파비뉴가 못 들어간 게 좀 아쉬워요. 파비뉴가 없구나. 그러니까, 네. 맞네. 뭐 첼시 선수들은 지금 아예 포함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부패의 경우도 올 시즌 조금 아쉬웠던 시즌이기 때문에 부패 개인 시즌으로 맨유 와서는 좀 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워스트. 네, 그래서 부패의 경우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화력이 터진 손흥민 그렇다면 득점왕 가능성이 있는. 진짜 네. 했으면 좋겠다. 아, 저도 상황이 좀 이렇게 되니까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살라에 대해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선수지만 이번에 토트넘전에 살라가 날려먹는 것들 뭐 뺏기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면서 살라 안 좋았어요. 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 페이스라면 조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좀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두 골 차입니다. 예. 살라가 최근 5경기에 어시스트는 좀 많이 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에버튼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 두 골 세 도움 세 개 도움이잖아요. 네. 두 골을 맨유전에 넣었어요. 맞아요. 몰아 넣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결국 무득점이라는 점이니까 살라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5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는데 어시스트도 2개.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쌓는 게 시즌 초반 페이스 연속골 넣으면서 좋았다가 케인도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좀 안 좋았다가 손흥민 선수는 또 꾸준하게 득점 포를 쌓아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폼 보면은 괜찮아. 몸이 좀 가벼워 보여. 네.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중간에 뭐 A매치 차출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가능성
투쿨차라는 게 뒤집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섯 골 두 개 도움. 이게 그 빌라전 헤트트릭이랑 레스터전 멀티골이 이제 포함이 된, 아, 레스터전 골 그리고 저 리버풀전 골. 그렇죠, 그렇죠. 두 골이 한 골씩 포함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 페이스라면 살라가 다섯 경기에서 한 경기만 골을 넣었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두 골차라면 손흥민은 해볼 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기대가 많이 되고. 근데 3위의 선수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호날두가 18골이거든요. 한동안 못 넣었다가 계속 넣고 있어요. 호날두도 다섯 경기 여섯 골입니다. 아, 노리치전의 해트트릭 그리고 뭐 첼시전의 골, 브랜트포드전의 골 이런 거에 지금 호날두 선수의 화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근데 호날두도 지금 페이스는 대단하지만 호날두는 대단한데 맨유는 불안해요. 아니 저는 그 호날두 얘기는 왜 안 했냐면은 브라이튼전한테 그렇게 경기하는 거 보고 아 이건 안 돼. 그렇죠. 맨유의 전력 자체에 좀 의구심이 들어서 현재 분위기는 확실히 리버풀, 토트넘 쪽에서 계속 활약을 좀 쏟아부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맞아요. 그렇다면 손흥민 역시도 개인의 퍼포먼스는 이 중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역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살라, 손흥민, 호날두 얘기하는데 이 셋 중에서 폼 누가 제일 좋아요? 손흥민이. 손이.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와 이거 나 좀 소름 돋아 가끔. 그러니까 호날두도 폼이 좋지만 이건 팀 폼에서 좀 깎아먹는 게 있으니까. 아. 그래서 보면 토트넘의 향후 일정이 아스날, 번리, 노리치예요. 그렇죠. 아스날전 첫 번째 맞대결 때 손흥민이 골을 넣었고 최근에 북런던 더비 때마다 손흥민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스날이 수비라인이랑 삼선 미드필더 쪽에 공백이 있다 보니까 저는 북런던 더비가 좀 꽤 많은 득점이 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북런던 더비가 이제 토트넘 홈에서 펼쳐지고 토트넘은 지금 윙포워드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토미아스가 왼쪽으로 가고 소리스가 나오면서 이대로 루이즈한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게 토트넘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랑 지금 아스날이 약한 부분이 겹쳐. 아마 제가 볼 때 아르테타는 라인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거 득점 기회 좀 날 것 같거든요. 더비 경기긴 하지만. 아마 라인을 내리고 아 손흥민 무섭다. 그럼 공간을 안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스날이 또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승점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스날이. 이거 전술 경쟁이 되게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럼 북런던 더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홈에서 토트넘은 아스날에게 웬만해선 패하지 않는 게 최근 맞대결 성적이고 무엇보다 손흥민이 북런던 더비에 강하다는 점 때문에 그렇지. 기대가 되고요. 아스날전을 포함해서 번리전, 노리치전, 특히 노리치전이 제가 봤을 때는 노리치의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끝났죠. 노리치는 시즌이죠. 네, 전력이 매우 약해요. 이미 뭐 강등 확정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 마지막 경기에도 몰아칠 가능성이 충분히 크지 않을까. 아 진짜 그러면은 진짜 득점왕 경쟁의 확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살라가 만약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좀 묶여있어.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리버풀이 우승 경쟁에서 오히려 지금 토트넘과 무승부하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네. 이러면 오히려 살라한테도 득점 기회를 동료들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생겼다라고도 보거든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근데 뭐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일정들, FA컵 결승과 같은 일정들 앞두고 맞네. 전후 경기는 휴식을 좀 부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점들까지. 손흥민의 상황이 확실히 좀 유리 보이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또 케인과 손흥민의 동선을 좀 조정해주면서 너무 케인이 내려와서 손흥민만 고립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나란히 움직이는 맞아요. 식으로 좀 동선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이런 콘테 감독의 조정 능력 역시도 손흥민의 활약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저희가 바라는 대로 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골을 해냈고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한국인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 상상하니까 소름 돋긴 하네요. 진짜. 소름 돋지만 네. 영상 꼭 만들게요. 그렇죠.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